네. 그, 이 사건, 이 의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천세관의 연루 여부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이 의혹 자체가 세관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 그것은 아니라,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계속 세관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세관 수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국내 총책 수사도 하고 검거도 가능할 거고 지목된 세관 직원들도 무고하다면 빨리 혐의를 벗고 무혐의 종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세관의 어떤 협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세청도 영등포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저는 이 관세청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 해소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이 영등포 경찰서랑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운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검거에도 마약 운반책 등에 대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 분석할 때 CCTV 활용하시지요?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정보 분석 보고서라는 게 분석 보고서이기 때문에 CCTV는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정보 분석 보고서 그 당시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보고서는.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CCTV 활용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 분석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운반책들을 검거할 때 CCTV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CCTV 활용을 할 때 그 정보 분석 보고서뿐만 아니라 검거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역시도 필요할 텐데 그거를 원본 서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조사하는 직원들이 여러 차례 분석하고 또 돌려보고 하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청에는 관련된 CCTV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크죠. 저희도 그 CCTV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CCTV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이고요. 이 파일을 경찰이 확보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두 번이나 반려가 된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고 관세청이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이제 그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의원실에서도 오셔서 직접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CCTV 파일이 제공되거나 된다면 저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지금 CCTV 자체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마약조사과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이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협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컴퓨터에 그 CCTV 파일이 있는지 그 해당 조사 일과에 컴퓨터 다섯 대가 있고요. 이 다섯 대 중에 어느 컴퓨터인지를 특정을 못했다고 영장 청구가 신청이 반려된 건데 그 다섯 대 컴퓨터를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협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인데요. 관세청에서 쓰는. 그런 협조는 어렵다? 예. 저희는 컴퓨터에 또 다른 저희 또 기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영장 없이 현장에서 보통 영장이 나오면 다섯 개 컴퓨터에 다 영장이 나오면 이 중에 해당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그 현장에서 협조해가지고 이 컴퓨터만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네. 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관세청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관세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희 다 협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협조했습니다. 핵심은 그리고 CCTV고요. 이 CCTV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면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두고 맹탕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십니다만 사실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정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마약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역대급 성과를 거뒀어야 할 마약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수사팀은 축소되거나 해체됐고 세관 수사는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고 한국 총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이미 도피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답변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우 증인 경찰청장으로서 이 마약수사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수사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보고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은 이미 애저녁에 나왔어야 하는 약속인 것 같아요. 이 의혹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서 이 약속이 나왔어야지 수없이 많은 경찰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바꿨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바꾼 것이다. 뭐 나는 몰랐다. 당시에 해당 그 경찰청장이 아니어서 몰랐다. 라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책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책임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경찰의 모습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관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제가 아니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으로서 이거 사건은 분명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뭐 수사팀이 확보한 두 번째 수사팀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발려한 압수수색 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총책 반드시 잡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거의 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네, 우종수 증인께도 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160만 건 수사를 하는데요. 모든 사건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그 때문에. 검찰이 발려한 압수수색 영장 반드시 받을 수 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